봄에 열리는 클래식 페스티벌을 예전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이번엔 여름 페스티벌입니다.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 대해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 씨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수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느긋하게 즐기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강원도를 향하는 클래식 애호가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거겠죠. 자, 어떤 음악 축제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매년 여름에 열리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대자연 속에서 클래식 음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11일간 열렸습니다. 12개의 메인 콘서트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되었고 이외에도 유니상 국제음악 콩쿠르 우승자 독주회, 공개 레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또 이번 음악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피아니스트 백혜선, 백건우의 평창 데뷔 무대라는 것이었는데요. 피아니스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가들의 정신적 스승인 그들의 존재로 인해 음악제가 더욱 빛났습니다. 네. 올해는 산이라는 음악제 주제가 더 독특한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 손여름이 또 강원도 출신이라서 이런 주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 음악제 예술감독인 손여름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하노버에서 온 음악편지라는 책을 낸 저술가이고요.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손여름이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지는 3년 차인데요. 공연 전체의 주제, 곡목과 연주자 선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흔한 공연은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진취적인 음악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음악제의 주제 산은 가장 한국적인 풍경이기도 하고 인생이 곧 산을 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또 산과 발음이 같은 살아있음의 의미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고요. 네. 어딘가 뭐 새소리도 들리고 빗소리도 들리고 음악도 들리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 공연에서 인상 깊었던 곡들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드보르작의 유일한 첼로 협주곡입니다. 지금은 제일 유명한 첼로 레파토리 중 한 곡이지만 드보르작은 원래 첼로 협주곡을 쓸 생각이 없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뛰어난 첼리스트의 연주를 듣고 난 후 협주곡 작곡에 착수하게 되죠. 제일 좋아하는 협주곡으로 이 곡을 뽑은 첼리스트 김두미는 자신은 협연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의 교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협주곡이라는 장르가 협연자와 오케스트라의 경쟁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장르인데요. 실황 영상으로 김두민과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궁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3중주입니다. 차이콥스키는 그의 오랜 후원자였던 폰 맥크 부인으로부터 피아노 3중주 곡을 쓸 것을 제안받았지만 피아노와 나머지 현악기의 음량이 크게 차이날 것을 걱정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친했던 동료이자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사망하자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3중주 곡을 작곡합니다. 여러 불행이 겹쳤던 시기에 만들어진 곡이기에 상실감, 고통, 비장함이 담긴 음악이라고 평가되고요. 실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맛보기로 접하긴 하지만 산이라는 대주제답게 무언가 장엄하면서도 또 평화롭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